그렇습니까? 참으로 해괴한 일이지요. 재산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야 재산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협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횡포한 부자와 불량한 양반으로 간주하여 엄벌할 것이니 지저분하게 토달지 말고 너는 집강에게 반말 짓거리도 말고 순순히 따르세요. 당분간 잠은 외가에 가 있거라. 오라버니. 앞으로 여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백직관과 화합하여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연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명심이 너다. 지금의 이연이는 네가 알던 예전의 이연이가 아니다. 피에 굶주린 악귀가 되어버렸어. 악귀라니요? 진사나리 들어오게. 무슨 일인가? 녹두 장군이 왔는디라.